전라북도 군산시가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고 군산의 문화예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하영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군산 지역 작가들에게 근대 역사박물관 시민 열린 갤러리와 장미 갤러리를 활동 공간으로 제공해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매년 군산 시민과 군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시민 전시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공개 모집을 통해 2021년 전시 참여자 17팀을 선정해 연간 전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전시 참여자들에게는 전시 공간 제공과 함께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있어 시민 작가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의 문화복지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작가는 사실은 작품을 통해서만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작가들은 그 기회를 많이 상실되고 작년 한 해는 거의 전시를 못했는데 저희가 의기소침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시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이런 좋은 기회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 1층 시민 열린 갤러리에서는 현대미술 분야 작가들의 모임인 카벨루팀의 전시 이따전이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장미 갤러리에서는 빛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최수억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근대문화역사박물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군산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전시활동과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에게는 문화예술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정하영이었습니다.